안녕하세요, 위스커버리입니다. 오늘은 시청자분들도 제작해보실 수 있는 이너스토브를 만들어볼 계획입니다. 가위와 드릴을 활용해서 말이죠. 원리는 이렇습니다. 공기 흡입구로 들어온 차가운 공기는 장작의 불꽃을 통해 뜨겁게 변하게 되고, 뜨거운 열기는 제바지의 칸막이와 연통을 지나 외부로 배출됩니다. 칸막이를 통해 열기를 보다 오랫동안 머무르게 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보여집니다. 이건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사각 재떨이 휴지통입니다. 이 꽁초 거름망은 나중에 미니 삼겹살 그릴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휴지통의 내통은 이너스토브의 칸막이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플라스틱 커버는 제거해줍니다. 잘가. 안녕. 이 휴지통 입구의 프레임은 매우 중요하지 않으니 꺼져. 이 스텐 쟁반으로 이너스토브가 될 휴지통의 뚫린 부분을 막아줄 계획입니다. 이것만 들어가면 절반은 끝입니다. 왜 안 들어가지? 들어가야 맞는 건데. 계획을 변경해야 합니다. 쟁반이 들어갈 수 있도록 사선으로 잘라주려고 합니다. 마킹을 한 뒤 가위로 잘라주면 됩니다. 이건 뭐지? 잘가 가위. 질긴 부분입니다. 우선 전지가위로 도전합니다. 왁! 내 손가락! 저는 조심을 안 했지만 조심하세요 여러분. 점점 가위 지옥이 되어가네요. 어떻게 잘라야 되는 거야? 리퍼로 잘라볼게요. 오케이. 다 됐다. 안 맞아요. 아. 마음을 가다듬고 더 잘라봅니다. 이번에 안 맞으면 폐기야, 넌. 어? 잘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한쪽은 마법을 사용해야겠습니다. 왜 안 돼? 됐다. 이건 휴지통 쟁반을 튼튼하게 고정시켜줄 김치통 고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달아줄 계획인데요. 하지만 그 전에 김치통 고리의 유격을 익혀야 합니다. 한번 뚫어버리면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저는 사용하지 않는 나무 조각에 테스트를 하였습니다. 이 정도 텐션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달아봤지만 어렵네요. 타공 위치를 마킹한 뒤 본격적으로 달아보겠습니다. 잘 작동되네요. 나머지는 귀찮으니 마법을 사용하겠습니다.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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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마법은 편리하네요. 이건 온라인에서 구입한 역풍 방지캡입니다. 이 부분을 활용하여 연통 소켓을 만들 계획입니다. 원예용 전지가위가 쓸만합니다.
역풍 방지캡에서 나온 이 알루미늄망 제작은 비추천입니다. 이너스토브 사용 시 녹아서 없어지더라고요. 이제 연기가 배출될 구멍을 뚫고 제작한 플랜치 소켓을 달아주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외관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 대충 작업하였습니다. 가위로 작업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요. 이제 이너스토브의 열 보존율을 높여줄 내부 연장관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두 개의 역풍 방지 캡을 활용해도 좋고요. 저는 언젠가 자르고 남은 잘린 연통을 먼저 사용하려고 합니다. 쇠톱으로 잘라보겠습니다. 2 years later. 어차피 안으로 들어가면 안 보일 거 먹잇감을 사냥하듯 찢어줍니다. 예스! 길이 차이가 크지 않아서 상황에 맞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볼트가 들어갈 타공 위치를 마킹하고 뚫어줍니다. 이너스토브가 될 본체에도 소켓의 타공 위치를 마킹해줍니다. 작업하며 생긴 변형은 망치로 다듬어주면 잘 펴집니다. 잘 펴졌습니다. 육각 볼트, 캡 너트, 와샤를 준비하였습니다. 풀리지 않도록 잘 조여주었습니다. 연통이 잘 결합될 수 있도록 제가 사용하는 75파의 연통을 잘라주려고 합니다. 2교시 톱질. 그렇게 또다시 2년 뒤. 역시 가위가 좋겠습니다. 약간 여유있게 막 잘라서 다시 예쁘게 잘라주면 됩니다. 이건 역풍방지캡에서 나온 부속품입니다. 공기흡입구의 프레임이 될 부속품입니다. 3교시 톱질. 더럽게 안 잘리네요. 내 인연 불안한데 무슨 일 있었는감? 장작과 산소가 들어갈 구멍을 뚫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약간 조심스럽게 라인에 맞추어 잘라주었습니다.
세팅식이 끝났다면 라인에 맞춰 접어주면 됩니다. 중간중간 잘 맞는지 확인도 해봅니다. 잘 맞는다면 볼트가 들어갈 자리를 타공하고 조여주면 됩니다. 뭐요? 불 조절을 해줄 계량국자 손잡이에 굴러다니는 막근을 감아줍니다. 구멍도 뚫어주어야 합니다. 이건 이너스토브를 세워줄 다리입니다. 각 귀퉁이에 하나씩 4개를 달아주면 됩니다. 플랜치 너트와 볼트로 결합해주면 됩니다. 휴지통의 부속품인 내통을 이너스토브 내부 크기에 맞게 잘라주면 됩니다. 가위로 말이죠. 투 이얼즈 레이러 끝났다! 제가 한 가지 실수를 한 것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너무 많이 잘라버렸습니다. 원래 달려있던 고리도 활용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형태로 한 방에 자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기하게 딱 맞네요. 개인적으로 기다리던 마지막 불보기창 작업입니다. 이번 이너스토브 제작은 불보기창 작업이 굉장히 까다로웠는데요. 불보기창 작업은 쿠키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멋스러운 형태만큼이나 재기능을 해주어야 할 텐데요. 가볼까요?
한 뭉탱이 나오네요. 실제로 장작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좋았습니다. 연기가 새는 구간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각도를 바꿔주면서 불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후 철수를 계획했지만 굉장히 훈훈한 온도에 급 1박을 하기로 합니다. 출발 전 휴지통 부속으로 만든 미니 삼겹살 그릴입니다. 미니 삼겹살 그릴을 만드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쿠키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신나게 놀고 먹은 뒤 좋은 글귀와 불멍을 청합니다. 새벽 4시에 반 이상 채워놓은 장작이 거의 다 탔습니다. 유리에 비치는 반팔에 반바지가 보이시나요? 잘 만들어진 새로운 이너스토브 덕분에 따스한 캠핑이 되었습니다. 미니 삼겹살 그릴 제작 방법과 내열유리 장착 방법이 궁금하신 시청자분들은 바로 뒤에 나오는 쿠키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날씨가 풀리면 사용할 참신한 캠핑 장비 DIY로 돌아오겠습니다. 위스커버리 우리의 발견.